자, 왼쪽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울산연대 청운중. 중간에 앞쪽으로 찔러줬는데요. 자, 앞쪽에서 그대로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청운중의 선제골. 이지현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던 울산연대 청운중의 이지원. 확실히 우리는 다르다. 체급이 다르다라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찔러준 패스, 한국희 선수의 패스를 그대로 이지현 선수가 받고 오른발로 꺾어 놓으면서 그대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현대 청운중의 깔끔한 플레이, 그리고 이지현의 깔끔한 마무리,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 가장 강력한 울산 현대 청운중을 만났다는 거. 자,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류지혜. 울산 현대 청운중이 10분 만에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화려한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류지혜. 자, 선수들이, 동료들이 와서 부둥켜 안아주고 있고요. 자, 류지혜의 센스 있는 오른발 마무리.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가 류지혜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류지혜가 오른발로 왼쪽으로 차주면서 그대로 골인을 성공시켰습니다. 벌써부터 두 골이나 몰아치는 청운중. 10분 만에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류지혜의 골로 울산연대 청운중과 서울WFC의 스코어 2대0이 됩니다. 쪽을 찔러주는 패스. 자, 공을 잘 받았고요. 한국희. 한국희 돌아서고 직접 드리블 시도. 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왼발 슈팅. 자, 그대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한국희의 왼발 슈팅. 한국희의 왼발 박스 안쪽의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울산연대 청운중입니다. 자, 15분 동안의 3골. 한국희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역시 한국희 선수 득점력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울산연대 청운중은 서울WFC를 상대로 시도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뒤쪽으로 줬습니다. 이영경이 안쪽으로 크로스. 세컨볼. 개정되는 세컨볼 싸움. 자, 그대로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양지민. 울산연대 청운중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양지민 선수의 오른발로 밀어넣는 골이 터졌던 울산연대 청운중인데요. 오른쪽에서 올려준 공을, 이영경 선수가 올려준 공을 수비진의 헤딩 맞고 나온 걸 그대로 양지민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른발로 밀어넣으면서 울산 현대 청운중이 스코어를 한점더 앞서 나갑니다. 전반전 28.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수비 진영에서부터 공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중원에서 약간의 차단을 성공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른쪽 공간 박스 안쪽 그대로 오른발 슛!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김소윤의 선제골. 전남 광양중에 한 번에 뒤로 넘어가는 패스를 받은 김소윤의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남 광양중에 선제골. 자, 한 번에 들어가는 심투까지 좋았고, 그리고 퍼스트 터치 이후에 오른발 마무리. 그대로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이로써 0의 균형은 이 김소윤의 오른발에서 깨지게 되면서 전남 광양중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